안녕하세요. 충청도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일단 시설 관리 업무를 함에 있어 소방기사의 필요성을 느꼈고 15년 전 최한호 교수님의 명쾌한 강의로 전기기사를 쉽게 취득한 기억이 있어 믿고 현재 배우락에서 강의하시는 모습에 강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여하튼 김상현 교수님, 김대강 교수님 덕분에 쉽게 소방기사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소방기사가 막 어렵고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건 거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건 단답형 암기였습니다. 이게 반전 이상인 것 같네요. 이런 점에서 김상현 교수님을 약간 유머러스한 암기법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노트 정리보다 과연도 문제부를 많이 받고 그게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10개년치 분량을 3회 정도 정독하였고 단순히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닌 이해 위주로 준비하였습니다. 김상현 교수님의 암기법을 잠깐 설명드리면 악자를 따서 문장을 만드는 방식인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기억이 되더군요. 조금 아쉬운 점은 앞글자만 따서 만든 문장의 임팩트가 없어 리마인드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가령 소출 10대 20 뭐 이런 문장이 있다면 그냥 외우는 것보다 소가 출장을 갔는데 10만원 대리부름은 20 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암기했으면 좀 더 기억이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필기 합격 발표 실기까지 3-4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직장인 저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평일엔 퇴근 후 12시까지 주말엔 12시간 이상 공부했던 것 같아요. 특히 시험 보기 2-3일 전에는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만 아니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수험생 여러분 관성하십시오. 파이팅!